안녕하세요. 그린볼 셰프 남정석입니다. 좀 그 근황은 좀 어떠시죠? 사실 촬영한 지는 꽤 이미 많이 지나신 거잖아요. 올 1월부터 3월까지 촬영했었고요. 별세까지 못 갔으니까. 흑백요소 출연한 거를 그 주변 분들한테 다 비밀로 계속 비밀로 했었어요. 아. 지금 서울에 있는 옥수동 로컬리과 네. 그린볼 매장 영업 준비하느라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하고 나서 확실히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이제 너무 이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까지 손님이 많이 오실 줄은 사실 상상 못했었어요. 아, 예, 예.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두 명이서 이제 여기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오니까 네.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고 직원도 구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님이 그 전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한 네다섯 배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 출연하신 거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탑 15위까지 네, 이제 생존했지만 실제로 제 요리가 많이 안 나온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네. 예. 왜냐면 1대1 요리 대전에서는 이제 통편집이 됐고요. 네. 제가 이겼다는 것만 나왔고 네. 요리 제목만 나와서 좀 아쉬웠고 네. 두 번째 그 팀전에서 네. 예. 생선의 방 팀전에서도 최현석 셰프님하고 같이 하면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기의 방 백수저 팀이 단합이 안 되고 그렇죠. 그 팀워크 좋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네. 우리는 정말 팀장의 말을 잘 듣자 이렇게 해서 최현석 셰프님의 레시피를 이제 우리가 같이 만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요리를 사실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웠고 세 번째 이제 레스토랑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 메뉴가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육기를 제가 준비를 했었고요. 네. 육기, 세 가지 품종의 감자를 사서 테스팅을 하고 그걸 만드는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었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육기 만들어서 굽는 거,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좀 안 나왔던 게 아쉽습니다. 1대1 대결하실 때 만들었던 요리를 올리셨었잖아요. 네네네. 편집돼서 아쉬웠던 것 같은데. 안 나오게 되면 네. 제가 재연을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고. 네. 그 나오셨던 셰프님들 보면은 거기서 했던 요리를 이제 식당에서 타시는 경우도 있으시던데. 저도 그거를 네. 이제 새우 캐러멜레, 뭐 대게 캐러멜레를 네. 한동안은 팔다가 네. 지금 현재 손님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만들 시간이 없어서 좀 잠시 보류한 상태고요. 차후에 다시 그 메뉴를 내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스타에 올린 걸 보시면서 좀 궁금했던 게 네. K-파스타 머신을 갖고 가셨다고 하셨는데 파스타 머신이 원래는 이제 이태리에서 수입하는 네. 그걸 제법 많이 써요. 네. 네. 사이즈도 좀 더 콤팩트하고 작고 이제 뭐 파스타를 만들 때 주로 쓰는 머신이 있는데요. 네. 저는 그거 대신에 칼국수를 하는 제면기죠. 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면기. 예. 그걸 사용해서 이제 파스타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K파스타 머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걸 사용하는 업장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가 이제 그걸 사용해 보니까 이태리 머신보다도 가격도 뭐 한 3분의 1 가격이고 성능도 좋고 네. 또 사이즈도 크게 나와서 넷플릭스에서 촬영할 때도 제가 그걸 가지고 갔었죠. 네. 근데 그 부분이 생중계에 대해서 안 나왔던 게 좀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피자를 주력으로 좀 하다 보니까 피자하고 생면 파스타 그러니까 너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메뉴도 지금 잠시 빼고 조금 손님이 잠잠해지고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다시 그런 메뉴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제가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로컬 재료를 가지고 실험적인 요리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매일매일 바뀌는 스페셜 메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이제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앞으로는 다시 또 할 생각입니다. 오너 셰프는 요리만 한 게 아니라 경영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너 셰프가 요리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많이 팔아야 되고 또 합리적인 가격에 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하려면 뭐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뭐 제가 이제 흑백요리사를 나간 것도 마케팅의 일환이고요. 아, 네. 그걸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이 골목 있는 네. 상권 B급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곳까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거는 네. 그런 마케팅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흑백요리사 이제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 출연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아는 잘 아는 후배가 여기 제작진하고 이제 알게 돼서 작가분께서 저를 추천을 해줬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나가볼 생각이 있냐고 제안이 왔었고 그럼 한번 해보겠다 하고 기다렸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연락이 없길래 네. 그래서 뭐 안 하나 네. 이랬었는데 한 3개월 뒤에 이제 그 공개 모집을 할 때 네. 저는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제 추천을 받은 거고 네. 이제 일반인들 상대로 공개 모집을 할 때 그때 이제 저도 지원을 했었고요. 네. 네. 이제 인터뷰도 하고 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아, 뭐 일종의 오디션을 오디션 봤어요. 아, 네. 네. 보시고요. 그럼 저 그 국내 최소 요리 1인자 이거는 제작진이 이제 예, 붙여준 이름이고요. 그 배경에는 제가 서울 로컬리에서 네. 채소 요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서울 미식 백선이라는 어떤 그 어워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백선 안에 들었고 그 채식 카테고리 중에서 베스트 채식 레스토랑으로 22년, 23년에 이제 뽑혔던 거죠. 흑백요리사 이렇게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뭐 흑수저 요리사분들 기존에 원래 뭐 친하게 지냈던 뭐 요리하는 또라이 이런 친구 같은 경우 원래 알고 지내고 계속 소통을 했고 네. 뭐 이렇게 자주 만나고 동네도 뭐 비슷한 곳에서 또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네. 또 마르쉐에서도 만나기도 했었고 네. 그랬었고 다양한 백인의 요리사들을 만났다는 게 가장 인상 깊었고요. 네. 그 중에 백수저분 이제 저 포함해서 20명 단독방에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최근에는 뭐 서울에서 팝업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디프리하는 사진들이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아직도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예, 근황도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 팝업이라든가 다른 비즈니스를 같이 할 수 있는 콜라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흑백요리사에서 워낙 그 셰프님 서사가 안 나와서 셰프님의 요리 인생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네. 근데 요리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제 대학교를 관광영어과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막연히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네. 내가 해외에서 일을 하려면 영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어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좀 관심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다니면서 해외 체육을 준비를 하다가 제가 학원에서 한식 자격 IMF 때였는데 97년 그때 뭐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학원에서 요리사 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공짜로 다녔던 것 같은데 실습비 정도만 내고 해서 다니면서 한식 자격증을 따고 제가 학교를 경주에서 나왔어요. 네. 경주대학교로 나왔는데 거기서 엑스포 할 때 이제 실습 같은 거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요리를 처음 시작했죠. 네.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좀 맞고 잘한다는 좀 재능이 있나 봐 하는 그런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요리를 해볼까 하다가 이제 군대도 제가 해군 조리병으로 갔다 오고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는 이제 아예 외식 조리학과로 전과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조리 셰프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제가 복학하기 전에 서울 이태원에서 프랑스 셰프랑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요리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걸 느꼈던 게 이 프랑스 셰프는 그때 당시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한 네다섯 살 차이였는데 정말 그 프랑스 셰프는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그 뭐 한 10대 중반부터 요리를 도제식으로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뭐 제과제빵도 하고 디저트도 하고 부처링도 하고 뭐 다 프랑스 요리의 전반적인 것들 다 잘 했던 네. 셰프인데 그 셰프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제가 디저트도 배우고 네. 프랑스 요리를 하면서 이 서양 요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셰프로서의 목표가 있으신가요?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제철 채소
제철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좀 알리는 네. 어떤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흑백 요리사 보시고 많이 보시고 또 사진 요청도 해주셔서 정말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손님들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좀 딸리기도 하는데 제가 미소를 잃지 않고 더 맛있게 요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